최유리 기자 남편은 트랙에서 드라이빙을 즐기고 아내는 카페에서 일을 내려다보는 광경을 아이는 주니어 캠퍼스에서 자동차 관련 과학 원리를 배우고요. BMW 드라이빙 센터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김효진 BMW 코리아 사장, 지난 14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드라이빙 센터 아시아 최초 축구장 33개 크기 770억 원 투자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이곳이 베일을 벗어 기존 서킷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져 드라이빙 자동차 운전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떠올리게 했다. 총 2.6km 길이 서킷 역동적인 코스 구성 돋보여 드라이빙 코스에 들어서자 새로 깐 아스팔트 서킷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 당시 황량했던 풍경에서 환 아직은 도로 위 타이어 자국이 몇 되지 않지만 본격 개장 후 수많은 영광의 상처가 남을 곳이다. 코스 길이는 총 2.6km로 4에서 5km에 달하는 인제 영암 서킷보다 짧다. 구성은 다양하다. 다목적, 다이나믹, 원형, 가속, 제동, 핸들링, 오프로드 등 6개의 구간으로 전문 드라이버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코스를 3바퀴 돌아봤다. 동승환 차량은 BMW 528 핸들링 구간에 들어서면 6번의 우탄과 5번의 좌탄, 코회전 반경이 짧아 멀미 유발 코스이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코너링을 즐길 수 있다. 오프로드 코스도 역동성을 더해 자갈길부터 모래길, 철길, 통나무길 가진 난코스를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최고 200km까지 시속을 올릴 수 있는 직선 코스, 워터 커튼을 피하면서 젖은 노면을 달리는 다이나믹 코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놀이동산으로 치면 롤러코스터, 범퍼카, 후룸라이드 등을 갖췄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기존 서킷과 다르게 드라이빙 센터 노면은 일반 도로와 같은 포장 재질을 사용했다며 차량의 성능과 서킷의 구성만으로 극대화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근교에서 즐기는 문화 공간 비싼 가격은 아시어 드라이빙 서킷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 시설도 브랜드 체험 센터가 대표적이다. BMW 미니, BMW 모토라드 모터바이크의 각 모델이 전시된 1950년 대모델 BMW 502 등 독일 본사에서 직접 공수해온 클래식카도 브랜드 체험센터 2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교육 프로그램 주니어 캠퍼스와 교통 안전 프로그램 키즈 드라이빙 스쿨이 그것이 운전자만 즐거운 곳이 아닌 온 가족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 공간을 겨냥했다. 다양한 구성만큼 접근성이 좋은 위치는 드라이빙 센터의 장점으로 서울 시내에서 1시간이면 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서 온 이안 로버슨 BMW 그룹 세일즈 마케팅 총괄 사장은 인천공항과 인접하고 인근 도로는 연간 4천만 대가 통행하는 곳이어서 지리적 이점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소 비싼 이용료는 아쉬운 가격은 점이다. 프로그램별로 3만에서 22만 원. 하루 동안 드라이빙 센터 전체를 대여하는 비용은 2천만 원 수준이다. 모터 스포츠의 생소한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 있지만 고성능 차량 동호회를 중심으로 대여 문의를 받고 있다고 관계자는 귀뜸했다. 김효진 사장은 수익성보다 국내 자동차 문화와 모터 스포츠 발전을 위해 만든 시설이라며 BMW 고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연간 20만 명이 다녀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 한경.com 최유리 기자 노웨어 @한경.com